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이제, 뭐, 사석 자리였으면, 뭐, 여기라도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사실. 그 정도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뭐, 일단은 뭐,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오늘 한두 가지 정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클 버리, 빅숏의 주인공입니다.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될까? 한번 알아보겠고, 두 번째는 약속의 3,000포인트, 910포인트, 뭐라도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3,000포인트와 910포인트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린 포인트인데요. 일단 그 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9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고, 개인 투자자 오늘도 열심히 샀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고, 오늘 연기금이 또 2,000억 원,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 4,000억 원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 지금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것은 이제 윈도 드레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이 또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은 외국인들 일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외국인들 어디에 매수했는지 좀 이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연기금도 일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개별주적인 부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또 그렇게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일단은, 마이클 버리가 누구냐? 마이클 버리가.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화 빅숏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빅숏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 주인공도 유명하죠. 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헤지펀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마이클 버리가 했던 얘기가 칼날 위에서 지금 현재 춤추고 있다, 시장이. 영화 빅숏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붕괴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도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파란색은 S&P 500 지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에 마진에 대한 부분, 요건 신용자금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요건 지금 반전 차트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지금 크게 벌어지는 모습인데, 신용자금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늘어났던 부분은 시장에 대한 거품, 경고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걸음을 또 제시했던 것이 최근에 이제 콜옵션으로 갑작스러운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갑작스러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올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위적인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했을 때가 2002년도, 그리고 2007년도, 요번에 다시 한번 2021년도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부분에서의 큰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또 확률이 높은 걸 유명한데요. 지금까지 했던 예측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최근에 했던 예측들이 게임스탑을 4분기에 게임스탑을 매각을 했어요. 게임스탑이 1분기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단 4분기에 매각을 해가지고 대박은 놓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그죠. 대신에 이제 영화 빅숏의 실제 주인공인 이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90% 이상 폭락을 할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또 발언도 했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금이 지금 현재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또 경고성 메시지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00% 이제 이 사람의 말이 맞다고 보긴 힘들지만 우리가 아, 이런 경계에 대한 심리도 있구나는 좀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영화를 보면 얘가 이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시장이 빠졌던 건 아니었어요. 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한 가지 우리가 지금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 또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에 대한 힘 자체는 또 제롬 파울이라든지 또 자넷 옐런,
이런 FOMC 의장 출신들은 또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만으로 우리가 시장이 크게 빠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현재에 대한 유동성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다만 고가 권역을 현재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그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백신 이후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 반영됐던 움직임이었거든요. 이게 오늘까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얼마냐면 9.8%입니다. 곧 10%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10%에 대한 접종률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전체 인구의 10%니까 사실 이제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면 10명 중에 그 중에 한두 명은 접종을 이미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FOMC 의장 출신이었던 뭐 제롬 파월이라든지 또는 자넷 옐런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완전 고용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또 법인세 인상을 또 한다고 하고, 지금 마이클 버리가 악재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통화에 대한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도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기로 어제 뉴스였습니다. 자,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가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는 제한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그것이 큰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오히려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시장에서 조금 악재가 뭐가 있을까 저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꾸준하게 악재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장기금리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재 장기금리가 약 2%, 30년물이 2%인데요. 근데 2%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좀 제한적인 영향을 봐야 되고, 또한 가지 악재가 이제 미얀마 사태가 이제 불러왔던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희토류 관련주나 오늘 시장에 좀 움직였던 것도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가 2018년도에 이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상당부 2018년도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달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것이 바로 2018년도였거든요. 이런 구간에 대한 악재가 지금 현재 조금 더 불거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초창기고,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급격한 정책적인 시도는 하지 않는다. 눈치 보기가 좀더 이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시장 자체에 대한 하락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악재들, 글로벌적인 악재들은 물론 이 사람은 비판하는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외국인들과, 그리고 연기금은 또 매수를 좀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보면 저가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가 매수도 안 들어온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저가 매수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보면, 자,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래도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수를 지금부터는 방어적인 측면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에 대한 방어적 매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연기인 같은 경우에 SK그룹에 대한 매수가 지금 SK바이오팜과 SK하이닉스, SK에 대해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SK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무게를 조금 두는 모습이에요.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SK텔레콤에 포함이 돼 있어요.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가 있고, 이런 부분 자체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를 SK가 SK 바로 밑에 자회사 밑에가 SK텔레콤이고,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거든요. SK그룹 입장에서는 이 SK하이닉스를 위로 올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에 대한 계열사로 두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SK가 직접적인 투자를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기 안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스닥 쪽으로 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에 5G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적인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주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26일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가 꽤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현재 제약바이오가 바뀌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반등이 안 나온다면 지수가 무너질 수 있죠.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결국에는 시가총액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특히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를 보시더라도 전일과는 좀 다른 것이, 지금 최근에는 또 상승에 대한 부분, 제약바이오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꽤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봤다시피 약속의 3000포인트, 910포인트가 무슨 뜻이냐?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가 어제였습니다. 오전 시황이 나갔던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코스피는 3000포인트, 코스닥은 910포인트가 강한 지지점이 형성할 것이다. 지금 요거가 어제 나갔던 아침 시황 문자예요.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와우밴드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일단은 여기 예상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오늘 일부를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수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지수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오늘은 조금 과한 하락이라고 본 거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지수가 올라간다면 뭘 올려야 될까? 일단 삼성전자를 올려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세력이라면 삼성전자 올릴 것 같고, 그럼 코스닥에서는 뭘 올려야 될까?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를 올려야지만 지수가 올라가겠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지만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은 내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을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 봐요. 일단은 과하게 빠진 자리입니다. 만약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 910포인트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더 박스권 안에 유입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00포인트를 상당히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 주변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왕이면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간다면, 저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더 방어적인 매수에 대한 유입이 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또 최근에 또 주식에 참여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주식이 녹록치 않다, 쉽지 않다라고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지금 자리는 또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또 이런 공포 심리를 타고 시장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대응을 저희는 정규 방송 또 다시 한번더 했었는데요. 저는 시장 자체를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내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 제가 볼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지금 지수가 먼저 코스피부터 보면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온다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걸 돌파해서 넘어갈 것인가? 여기에서 이걸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3,150에서 3,18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 3,180포인트도 약속의 포인트라 했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저는 그게 이제 중요하다 보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제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올라왔던 이 봉, 12월 달의 봉이 엄청나게 중요한 봉이거든요. 이 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낼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900포인트인데, 910포인트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얘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900포인트,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시가가 빠져서 출발한다면 시가가 저가가 될수 있다. 자, 적어 드릴게요. 자, 시가가 만약에 시가가 개파락 한다면 저는 그 자리가 저가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지거든요. 지금은 요 가격대 부근에서에 대한 변동폭은 일부 생기겠지만 요 부근에서 지지를 밟고 올려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올릴 때 지금 오늘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앞서 지지를 해줬던 여기 이 포인트, 940포인트 전후는 또다시 저항이 지금 형성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한번 빠지면서 투매가 두번 연장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투매가 한번 나오고, 밑골에 달면서,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투매가 나오고, 여기서 빠지면서 실망감에 또다시 투매가 나왔어요. 오늘 또다시 거래량이 좀 붙는데, 하단에서 지금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반등을 내일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빠지면 또그 빠진 것을 또 틈타서 올라가는 것이 또 주식 시장입니다. 그 주식 시장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뭐 최근에 이런 하락으로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런 하락을 또 좋은 기회로 또 활용을 함께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의 말이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분 안 좋으셨던 분들은 저 기분 훌훌 틀어버리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정말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